Thank you. 자, 유튜. 아, 되게 친절한 직원이랑 빠이 했습니다. 그랩 불렀고요. 그랩 기사가 다른 호텔에 있었어. 아, 짧은데? 예. 아저씨는 힘이 없을 것 같아. 와, 딱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진짜 일주일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 그나저나 제가 지금 가는 법을 뭐 알아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오면 대기권이 싶어가지고 왔는데 표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엎어버렸어, 엎어버렸어. 아니냐고, 이게 캐리어 걸려가지고 이 스타벅스보다 비싼 커피를 엎어버렸어. 아 진짜 씨. 가방에서 터지지 않은 게 다행이긴 한데 아 이걸 왜 했냐고 이걸 턱을. 아 나 진짜 보니까 이거 직접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조호루 자야? 모르겠다 씨. 다시 다른 기계로 왔어. 되지도 않네. 여기서 보니까 그 완전히 없다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일까? 저거 바로 이거 눌러도 안 나와. 아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맞춤법을 잘 따라가라. 뭐야 이것도 안 돼. 셋 라킨이란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저거류가 없대요. 오케이. 아 라킨 Nakin is center of Ajobaro. Yeah. Okay, thank you. See? Okay. Okay. Ah, okay, okay. Earliest time, 2:30 p.m. One bus is sold out. Sold out? Yeah. 2:30? Available. Okay. Okay, yeah. Pick seat. Only cash, right? You have to pay cash. Here you fill in your detail. Okay. Credit card, no, right? No credit card. No credit card. Ah, only cash. Only cash. Only cash. Oh, you have that. Yeah, yeah. 티켓이 나왔고요. Your balance. 와, 잔돈 엄청 늘어났네. Thank you. Nice. Oh, yeah. D. D. Go straight here. Go straight. This way. Just straight. Yeah. Okay. Thank you. What the fuck? 저 버블티가 먹고 싶은데, 짜증나. 얘네들이 되게 단 걸 좋아하잖아요. 마일로도 어딜 가나 다 간판이 있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이 마일로 되게 좋아한 것 같은데 마일로 한번 시켜서 먹어볼 만도 했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뭐 기회가 있겠죠? Thank you. Thank you. 아 이게 프라푸치노가 나왔네. 그 가격이 3,300원 정도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지. 아 괜히 멍 하고 가다가 제가 음료수를 쏟았잖아요. 깨트렸잖아요. 아 이게 D가 지금 출발할 때 가야 되나 보다. 아 지금 대합실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한 3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게다가 약간 거린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진짜 맥도날드는 더워서 못 있겠고. 그래서 이거 끌고 왔는데 여기는 자리가 없네 또. 아 이게 대중교통 다니는 게 좋긴 한데 말레이시아가 여기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다려야죠. 그 티켓은 제가 뭐 버스를 많이 타본 건 아니에요. 지금 5번 타봤는데 주로 보면은 바로 타서 갈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거의 1시간 정도 텀이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대부분 타서 갔던 거 보면은. 갑자기 방송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 10분 남았는데 왜 나오지? 이름이? 규진 갑자기 왜 이름이 나오지? 일단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른 데랑 별 차이는 없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앉을 수 있어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있고 음료수 하나 넣으면 되는데 전 다 먹고 왔어요 지금. 넘어가는 게 있어. 뒤에 있는 놈이 얼마나 시끄럽게 전화를 계속해. 인도의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수박이 보이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온 거 같고요. 아까 방금 뭘 봤냐면 그 첼시 아울렛 같은 거 있었거든요. 보니까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 싱가포르가 가깝구나. 진짜 끝도 없이 저 팜 농장은 계속 보여요. 아, 이 나라에서 저길 안 가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이제 차가 있어야지. 다 온 것 같습니다. 이거 같아요. 뭐 라킨 센트럴로 돼 있고요. 조호바루로 오면 찍으면 안 되고 라킨이라는 데로 찍어야 된 것 같아요. 아유. 3시간 반을 여기서 왔네. 아유. 여기가 조호바루가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요. 제가 몰랐는데 말라카가 두 번째로 큰 도시더라고요. 저 올드타운에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그리고 워낙 칼라루프가 커서 뭐 비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페낭보다 좀 큰가 비슷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매듭 걸리네 이게. 아, 진짜. 여기 근데 남쪽 최남단이잖아요. 와, 엄청 후덥지근해. 근데 고온은 고온인데 습도가 낮아서 막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가 덥긴 덥네요. 확실히 딴 데에 비해서는. 제가 버스 저기서 내렸고 이렇게 아케이드 따라서 나왔거든요, 식당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2층을 올라간 에스컬레이터가 몇 개 있어요. 타고 나오면은 저기가 이제 하나의 택시를 잡을 수 있는 루트인 것 같아요. 엔트레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입구. 아니, 그랩만 안 돼. 딴 건 다 되는데. 다른 유튜버들은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태워주고 막 커플도 해주고 막 그러던데, 저는 인맥에 뭐 운이 없나 봐요? 인복이? 그냥 택시 호객만 이렇게 오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7km 거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뭐 20링깃? 다시 켰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뭐 배드버그? 헬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Make vlog? 아, YouTuber. YouTuber. Yeah. You need video man? I know it's okay. I'm just waiting for Grab. Thank you very much. How can you speak Korean? 나 ex 여자친구 한국 사람. Oh, where is your girlfriend? 안양. 안양? Too far. 나도 YouTuber. YouTuber? 어, oh, can you? I can. Filmmaker. Filmmaker. 아, filmmaker. Oh, subscribe each other. 야, 나 없어. 없어. 채널. 어, 채널 준열 탄. 오케이. You can. 너 해 라이브 지금? 오. 나 해 폴로 tonight.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준열 탄. 오케이. Good to see you. Have a nice day. Where are you from? 아, Korea. 강 서울, 서울, 서울. 서울. See. You. 아, 지금 어쨌든 일단 그랩을 불러서. 저 사람이 내 하는 말을 알아듣나 봐. 내가 바로 이렇게 뭐라 뭐라 하니까 바로 와가지고, 너 한국 사람이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좀 내 소원을 말해볼까? 아, 오늘 주식도 오르고 막 되게 기분 좋은데, 하여튼 뭐 필름 메이커라고 하는데, 진짜 뭔가 범상치 않은데 조회수가 되게 없다. 이제 막 시작했나 봐. 필름 디렉터라는데 뮤직 컴포저, 오, 다 하시네? 액터까지 하시네? 근데 좀 잘생긴 잘생겼어요. 아까 보니까 눈도 되게 뭐랄까 되게 동글동글하시고, 스타일 좋으시네. 아, 빨리 와라. 간지럽다. 오케이, 왔습니다. 아, 한 10분 걸린 것 같네.
아. 네. 아저씨가 키가 크신 하규시네. 여기는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짐도 엄청나게 큰 게 있고. 개방감이 좋다, 여기는. 이 도시는. 싱가포르 가까워지니까 뭔가 좀 달라, 느낌이. 작은 광장도 있고. 어, 좋네. 오, 닿았다. 네, 제트 호텔이고요. 좀 낡은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말레이시아에서 묵은 호텔 중 가장 비싼 호텔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여행 통틀어서 제일 비싼 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로비 분위기는 이러네요. 깔끔하네. Hello. Yeah. I'm a reservation. 라고다. 이야, 큐진이요? 호텔 분위기는 나는데 수영장에 없는 게 좀 아쉽고. 오, 예. 이거 되게 이쁘네. 지금 배달 음식 그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직원이 대신해서 K-프라이요. 한국 사람 있나 봐요, 키. 좀 체크인 하는데 디파시 100링깃을 카드로만 받는데요. 그래서 카드를 꺼냈는데 카드가 없어. 아, 일단은 이 도시에서는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마 전 도시에서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택시에서 아까 여기서 내렸는데 여기서 뭐 제가 지갑을 꺼낼 일도 없었고 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꺼낼 일도 없었을 거라서. 야, 진짜. 와, 제 주력 카드인데, 국민 카드인데 큰일 났네. 일단 카드 정지하고 분실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6시가 넘어서 한국 시간 7시가 넘은 시간이라 콜센터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앱으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미치겠네 진짜. 뭐지? 지금 높은 지대에 있는 것 같긴 하다. 8?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 8번. 뭐 있을 건 다 있네. 다리미도 있고 옷걸이 그냥 뭐 쫙 있게 있고 물 두 개 있고요. 컵도 되게 이쁘게 생겼다. 되게 기념품으로 뭐 다 짐이긴 하지만 커피포트도 되게 깔끔해요. 안에 물도 없고. 와, 괜찮은데? 그리고 안에는 이런. 오, 와, 대박. 여러분 영상, 태국 영상 여기서 만들어질 거. 태국 영상 언제 다 만드냐? 야, 진짜 이것도 있고. 여기가 좀 어댑터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게 괜찮네. 아, TV가 이렇게 해서 무슨 세미나룸이 온 것 같아. 전망은, 어우, 해가 완전 지금, 저희가 지금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니까 서쪽이거든요? 뷰 봐. 뷰 봐, 뷰. 뷰 끝내줘, 지금. 저기 넘어가면 이제 저게 싱가포르구나. 아, 창문을 좀 닦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게 얼마더라? 23불인가? 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뭐가 진짜 여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싱가포르 온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많이. 저기는 뭔가 운동장, 거대한 운동장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뭔가 계속 짓고 있어. 이 아래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저기는 힌두 사원이 있고, 저거는 불교 사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동네 분위기는 뭐 이렇네. 그리고 에어컨, 공간이 되게 넓어 되게. 아, 그리고 화장실. 진짜 깔끔하게 청소를. 와, 이거 맨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 깔끔하다. 어메니티는 뭐 그냥 자기네 브랜드 이렇게 했습니다. 샤워실은 욕조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몸 닦고 잘 빠지게 돼 있고요. 알라카드 맥도날드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꺼냈거든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때 좀 빡세긴 했는데 움직이는 게, 이 짐이 많아가지고, 짐이 무거워가지고 많은 건 아니고. 어쩌겠어요. 이게 만약에 지갑이었으면 저는 끝났어요. 근데 제가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지갑을 가방 안에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카드가 세 장 있어서 다행히 뭐 여행 안 되는 문제는 없는데, 그게 주력 카드이기 때문에 그 카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면은 마일리지가 두 배로 쌓여서 스타 얼라이언스 아시안 항공 마일리지가 두 배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주 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맥도날드 전화 중인데 전화 안 받네. 에이. 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돈이 좋긴 좋아요. 정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술탄이 사시는 데 같거든요. 그 왕궁이 뭐 내려다 보인 거 아니고 약간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약간 올려다 본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멋있네요. 저 왼쪽으로 강 넘어서는 저게 다 싱가포르예요. 저 시티 라인이 보이고 있고 진짜 여기 되게 큰 도시인가 봐. 와 전 예상 바뀝니다. 밤이 되니까 여기 청계천은 진짜 아름답네. 아 진짜 돈이 좋긴 좋다. 저기도 보니까 되게 도로가 되게 많지 않아요? 고가도로가 진짜 화려하다. 이 앞에 요 오래된 건물만 아니면 진짜 좋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슬슬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